이낙연. 그분을 얘기해야 되고. 이분이 이제 총선에 나왔잖아요. 이제 광주에서 출마한다고 광산군가? 우려했던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서 조금 그런데. 아 그래요? 그냥 정치를 하셨던 큰 어른으로 남으시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. 물론 당신 나름대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멀었다, 부족하다,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있다고 찾으셨는지 모르지만 글쎄 하실 거 다 해보셔놓고 왜 끝까지 이러시는지 싶은 거고, 자기 뜻하고 좀 안 맞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림을 그린다면 뭐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,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까지 오면서 그쪽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게 그분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 뜻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있잖아. 근데 거기에 반하게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참 내가 기본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, 그냥 큰 어른이었으면 좋았을 것을. 연세 드신 분이 이런 분 이런 것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노망났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, 글쎄 나는 이분이 잘 되고 이분이 또 신당까지 하셨는데 그게 뭐 하시는 건지, 아들 뻘도 안 되는 아이 친구하고 손도 잡으려고 하고 손도 잡았었고, 잡으려고 했었고 막 이렇게. 그러니까 어디서 인정받고 존중 못 받는 사람들만 모아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어르신이 좀 안 돼 보이고. 아무튼 이분이 어디 뭐 전라도 광주 지역 물론 그쪽이 광산을, 그러니까 이분이 그쪽에서 나가신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누군가 그쪽에 나오는 사람한테 짓지 않을까. 이분이 그렇게 이 어른이 운이 좋지는 않으죠. 정치가 변하고 있는 걸 우리들은 알잖아. 이제 연세 드시던 어른들이 무조건 민주당이었거든. 근데 민주당에서 민주당 사람이었던 분이 창당하셔가지고 그 지역구 광주에 나오신다. 민주당을 벗어나서는 그분이 되시진 않을 것 같아. 안타깝게 봐.